소연 양이 또 68 소연으로 예, 우리가 구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지랖이 넓다면서요? 저요? 모르는 뭐 사건이었고 별명이 그 여의도 깔깔깔이에요. 아, 여의도 깔깔깔. 소식통이에요, 소식통. 아~ 모든 걸 하나 소식을 얻어요? 누가 만난다더라. 아니, 이거에 대한 모든 소식. 누가 헤어졌다더라. 여의도 통신원. 어. 아니, 우리 쪽은 김구라 씨가 다 알고 있거든요.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. 뭐, 그 집안. 그런데 저는 뭐, PD 어떤 학력이라든지, 호봉 예. 이런 것.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이제 뿌라키들이 있어요. 아, 소연 양. 네. 그럼 뭐, 본인이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정보들이 있겠네요. 지금 말은 못해도. 신영 언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. 아유, 김시영 씨 하나만 예. 김시영 씨 거 하나만 살짝. 예. 김시영 씨 긴장하는데요. 네, 신영 언니가 이제 남친 감금설이 있어요. 어? 이야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남친 감금설. 남자친구를 사귀면 일단 100일 계약을 하고. 뭔 계약? 아, 굉장히 쇼킹한데. 아니, 우리 김시영 씨 진짜 걸리네. 어? 100일, 그러니까 100일을 기본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만약에 100일이 가까울 때쯤부터 이제 감금을 해서 계약 연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남자친구들 만났다. 어떻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사실인가요? 김신영 씨? 자기 입에서 했으니까 패스. 소연 양이 의외네요. 그런 거 여의도 깔깔깔이었군요.